안녕하십니까. 정반 뉴스입니다. 요즘 문영여고 2학년 교실에서는 칼을 사용해 지우개로 도장을 조각한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어 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시작 전부터 혹시 학생들이 다칠까 하는 선생님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반 영서양이 손을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럼 영서양이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의 앞에서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서양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병원 앞에 나와 있는 김현정 기자입니다. 영서양의 상태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영서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 앞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서양의 투철한 공부 정신 때문에 뭐였지? 치료를 끝내고 이미 야자를 하러 학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금 더 칼을 조심하는 문영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공부정신이 투철한 문영인이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상으로 정반 뉴스였습니다.